걸까요?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호박죽을 끓이기로 했는데요. 형 동희가 어깨가 아픈 할머니를 대신해 호박을 자르기로 정했는데요. 그걸 본 고야가 호박 잘릴 거야. 고야도 호박 잘릴 거야? 하고 싶어 합니다. 잘라. 너무 위험해. 괜찮아. 자. 안 된다고. 고야도 좀 잘라봐. 아, 너무 위험하다니까. 말리는 엄마. 해보라는 할머니. 이게 뭐야. 어지간해야 노리지. 한번 해봐. 아이고, 호박 좀 좀. 안 돼, 안 돼. 너무 위험해. 엄마가 안 된다고 해도 고야는 할머니만 믿고 고집을 부립니다. 나랑 같이 해. 고야 해. 옳지. 옳지. 한번 해봐야지. 1라운드는 할머니 승. 이제 그만 해봤으니까. 너무 위험해요. 불 붙이자. 고야, 이제 불 붙은 거 봤으니까 저쪽으로 가자. 괜찮아. 애기 놀게 내버려둬. 우리 저쪽 가서 놀자. 너무 위험해. 그래, 그것도 놓고, 꼬챙이 놓고. 꼬챙이 놓고 2라운드는 가자. 엄마 승. 버릇 나빠질까봐 다칠까봐 걱정하는 엄마와 손자에게만큼은 너그러워지고 싶은 할머니. 눈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대개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제 허용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할머니라고 하더라도 아이 행동에 대해서 안 되는 한계점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짚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냥 아파, 힘들어, 뭐 이런 정도의 감정 표현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단호함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너무 다르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어릴 때 조부모가 키웠던 아이들은 자기 절제력 같은 게 굉장히 생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모가 굉장히 엄격하게 절제를 시키게 되면 아이가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부모하고 애착 형성이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반면 자기 절제 통제를 못하는 아이가 되게 쉽습니다.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훈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들을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할머니하고 엄마 사이에 뭔가 일관성을 평소에 갖추시는 게 좋고요. 부모든 조부모든 허용적이거나 또 엄격하거나 한 가지 태도로 계속 일관되기보다는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아이의 행동에 따라서 엄격할 때, 하게 할 때는 또 엄격함이 필요하시고 평소에는 수용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그렇죠. 네. 아유, 고야가 이제 외할머니 댁에 새해 인사 갔는데, 이 세배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네요. 요구하는 줄 알았어요. 아주 예. 운동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귀여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손자들 온다고 또 이게 항상 가득 차려놓으시고, 그 네.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그 자동차 또 고야가 하달라게 끌어주시고, 맞아. 역시 우리 할머니가 최고세요. 예. 네. 아니, 이번에는 오랜만에 찾아뵙지만요,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고야를 봐주셨대요. 아, 네. 아, 그래서 고야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정이 깊은 거구나. 네. 아, 근데 그 요새 그 어린이들을 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주 뵙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자고 하면 뭐 가기 싫다고 하고 또 막상 뵈도 어색해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낯설어서. 예. 근데 또 그 반면에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조부모 양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지난 2012년 말에 통계청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510만 가구가 맞벌이를 하고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2명 중에 1명이 조부모가 육아를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조부모 육아 가구 250만 시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또 하나 그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네. 지난 2012년 9월 서울시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한 건데요. 60대 노인들이 가장 희망하지 않는 노후 생활로 손자녀 양육이 1위로 꼽혔답니다. 어쩜 좋아. 저희 엄마도 키워주시는데.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라는 네. 마음이신 건데 너무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래요. 그동안 또 이제 자녀들 열심히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내 자유를 조금 찾을까 싶었더니 또 손자녀들 봐달라고 애들이 데리고 오면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네. 61.3%의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돌볼 때 취미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맞아요. 답했고요. 또 체력적으로 힘들다 네. 60.5%,
돌봄 시간이 너무 길다. 네. 49.8%라고 합니다. 네. 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유도 이제 생각이 나시고 또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보는 이유는 남에게 맡기는 게 불안해서가 24.3%, 자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가 20.7%라고 합니다. 남한테 네. 맡기고 불안해하느니 그냥 내가 키우겠다 이런 말씀, 마음이신 거죠. 그런데요, 또 네. 우리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설문에 참여한 80% 이상의 조부모님들이 손자녀로 인해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다. 네. 자녀를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답해 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키우다 보면 이제 보람도 있고 즐겁기도 하지만 또 힘들기도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네. 너무 아니까 어떤 건지 그래도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도 네.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만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맡기는 이 부모들도요. 네. 이거 뭐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당연히 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안 되고요. 그럼요. 정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네. 마음은 기본이고요. 네. 부모님들께서 쉬실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좀 보장해드리는 거.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최대한 용돈을 넉넉히. 네. 제일 네. 중요한 거 이거. 네. 예. 그리고 같이 키우다 보면 이제 양육 방식을 두고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양육 방식에 또 갈등이 생기기 쉬운데요. 조부모님들은 신식 방법에도 좀 더 많이 연구를 한 거니까 낫겠지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고 또 엄마 아빠, 애기 엄마 아빠들은 그래도 연륜이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접합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지금 보셨다시피 고향에도 할머니랑 네. 이제 어머니 의견 충돌이 사소한 게 있었는데 네. 결과는 1대1 무승부였어요. 맞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요. 네, 네. 잘 협의해서 기분 좋게 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고야네 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고야네가 겨울 축제에 갔다고 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함께 보시죠. 손이 시려워, 팔이 시려워, 겨울바람 때문에 손이 꽁꽁꽁꽁, 팔이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한박한 눈싸움을 하고 난 고야네 가족 모두 함께 겨울 축제에 놀러 갔는데요. 제일 먼저 고야의 눈에 띈 것은 바로 이글루. 우리 여기도 들어가. 여기도 들어갈 거야? 그럼. 어머 세상에. 웬일로 성큼성큼 성큼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고야, 얼음집 아닌데 추워 안 추워? 그치? 펭귄이들이 여기서 살고 있었지? 아, 고야가 제일 좋아하는 뽀로로와 친구들이 사는 집이라 그런 거군요. 고야, 고야, 벽에 만져봐. 단단한 거 어떤가? 우와, 얼음으로 만든 벽돌이네. 벽돌이 없는데도 고야, 깜깜하지가 않아. 왜 그럴까? 어? 혜님이가 얼음을 지나서 그대로 들어오잖아, 그치? 지나서 그대로 들어오잖아, 그치? 우와, 아까 거기야. 처음 보는 이글루가 마냥 신기합니다. 혼자서도 나갈 수 있어? 그렇게 이글루 탐험을 마치더니 나무문이네. 이번에 향한 곳은 바로 토끼 동산. 고야야, 반가워. 귀여운 토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토끼 잡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아이들 모두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고야는 아직 좀 무서운 모양. 엄마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 모이셨습니까? 네. 옳지. 지금부터 토끼잡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동이는 형아니까 다섯 마리를 잡아오시고 고양이 아가니까 한 마리만 잡아오십시오. 네. 이길 자신 있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 토끼 잡으러 가세요. 토끼 잡느라 정신없는 고야. 엄마, 나 잡... 잡아, 여기 있다. 여기 잡을 건데.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나자고 매뇽치.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결국 실패. 그러자 쉬고 있는 토끼를 잡나요? 네, 잡았습니다. 용감하다. 토끼가 잡혔어. 얘 그러더니 토끼를 썰매에 태우는 고야. 아, 토끼를 따뜻한 집안으로 옮겨준 거군요. 고마워 고야야. 낯선 동물을 두려워하는 고야에게 용기를 내게 하고 또 토끼를 쫓으며 운동도 할 수 있게 하려는 엄마의 배려였습니다. 계절에 맞는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아 이건 겨울이구나 이건 봄이구나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절에 맞는 어떤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시켜주는 건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서의 발달에도 중요하고요. 또 아이한테 인내심이랄지 자기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겨울에 일단 야외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의 기본적인 면역성, 추위에 대한 면역능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질 수 있고요. 또 정서적으로는 이 아이가 방 안에서만 지낼 때 또 신체 활동이 제한되어 있을 때 뭔가 행동으로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래서 집중력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껏 에너지를 좀 발산하게 하면 또 집 안에서 행동할 때 좀 차분하고 집중력 있게 생활할 수 있죠.